한 잠수함 업체가 천연기념물인 서귀포 문섬 일대를 훼손해 온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운항 허가의 결정적 근거가 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로 꼽히는 서귀포시 문섬. 그런데 산호는 온데간데 없고 암벽 곳곳에는 무언가의 긁힌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암벽 표면이 아예 떨어져 나가 있기도 합니다. 한 관광 잠수함 업체가 지난 1988년부터 34년 동안 영업을 하며 훼손한 곳으로 드러나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동안 천연보호구역을 훼손하고도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해경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운항 연장 심의를 받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가 허위로 꾸며졌다는 겁니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준 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문위원인 한 대학 교수. 해당 교수는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경은 교수가 사실상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 권위를 이용해 용역을 체결했고 업체가 연장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유리한 의견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시했고 그러면서 관광 잠수함 운항 허가가 의결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한편 해당 교수 측은 뇌물수수와 허위 용역 보고서 작성 혐의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당 관광 잠수함 업체의 운항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잠수함 운항 연장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